네, 이렇게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전국이 비상입니다. 특히 전면 등교 시행 후 서울에도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늘고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사안의 심각성을 우려해 교육청이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지역 유치원과 초등고등학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1,450명. 하루 평균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를 보면 가족 감염이 559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감염 경로 불분명이 497명, 교내 감염이 3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생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55.3%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 25%, 고등학교 1학년생이 9.8%인데 여기에 고3 학생이 2%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감염 확산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교 단위로 백신 접종 수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자체, 보건소 등과 협력해 학생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건강 상태, 학사 일정,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백신 접종을 할수 있도록 지자체,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보건당국과 교육 공동체의 충분한 검토와 합의,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면 등교 시행 후 과밀학급의 경우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온라인 수업 대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내 감염을 최소화하도록 학교 현장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학교는 나오되 지금 상황이 훨씬 엄중해졌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우리가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교육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면 모둠 그리고 직접 어떤 체험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제약을 강화하고요. 자제해 달라고 학교에 강력하게 요청과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교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110곳을 지정해 방역 상황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학원 갈때 방역 패스는 교육권보다 학생 안전을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